대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녕시가 있습니다. 350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대구 양녕시 곳곳에 숨은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기네스 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녕시로 인증받은 대구 양녕시. 1년 365일 한약재의 진한 향이 골목길을 감싸고 있어 근처에 발길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구 양녕시가 최초로 열린 건 355년 전인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55년 전에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상궐을 했는데 약재 수급이 궁궐에서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약재 수급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 대구에다가 영시를 열어라. 임금님 명에 의해서 약시가 열렸다고 해서 대구 양녕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 경상 감령 자리 있잖아요. 거기 객사 마당에 천평이 되는 곳에서 약시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1906년에서 7년 사이에 대구 업성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시가 열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여기 남쪽 성벽에 흘린 자리에 양녕시가 이제 오게 된 거죠. 대구 양녕시에는 대를 이어 가업으로 한약방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업을 잘 알고 또 지도 그 역사를 아니까 그래서 다른 걸 다 하던 걸 그만두고 여기 와서 가업을 있겠다 하니까 아주 기특하고 좋지요. 3대째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식 씨는 1970년대엔 한약방과 약재상이 1,000곳이 넘었다고 회상합니다. 대구가 한약이 집산지니까, 집산지니까 전부 여기에서 이제 그 사고 팔고 그렇기 때문에 바빴죠. 점심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죠. 지금은 점포가 150여 곳으로 줄었지만 대구 양녕시 사람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재 경매가 열린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부터 열리고 있는 대구 양녕시 축제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을 연 한의학박물관은 양녕시 35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면 약이 되는 재료도 한눈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녕시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약과 관련된 모든 체험들을 또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방 재료가 들어간 쿠키를 만든다든가.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명맥을 유지해온 대구 양녕시. 대구를 대표하는 특화된 골목길로서의 명성을 이어온 대구 양녕시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변신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